그 당시 십지보살까지 가는 길이 어떻게 나왔을까요, 갑자기? 그 전에 없다가. 기원 전에 없다가, 기원 후에 갑자기 십지까지 가는 길이 아주 소상히 써져서 나와요. 화엄경이란 책이. 십지경이 원래 원본입니다. 나머지는 나중에 부풀어진 거예요. 전 거기에도 예수님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. 왜? 말레비 왔다 갔으니까. 저는 그럼 너 역사적 증거 있냐? 없어요. 그래서 저 무시하셔도 돼요. 학자님들을 무시하셔도 되고, 단 말레비 어떤 경지인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소상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죠. 증거는 없지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화엄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. 십지경을 쓸 수가 없어요. 석가모니께서도 아공만 가르쳤지 더는 못 가르쳤어요. 금강경에서도 십지는 감히 논하지 못합니다. 이 영성 공부는 실체가 분명하고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가본 사람들이 지구에 와서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지금 이거예요.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도 따라 가보자는 거예요. 근데 그러다 보면 자명하게 알아지는 게 있어요. 방금 예수님 이야기처럼 안 가본 사람이 대충 지른 건 다 티납니다. 저는 경전보다 다 드러내요. 대승기신론도요 일부는 다 안 맞은 소리예요. 저는 보면 다 알기 때문에 요건 이거 이쓴 양반이 한 2지나 갔구나 3지나 갔구나가 나와요. 왜 2지까지는 정확한데 3지부터는 추측으로 가면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이 글 저자는 2지까지 가. 불경들 저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높지 않아요. 지들이. 근데 화엄경을 보면 놀라는 거예요. 10지까지를 쭉 설명해요. 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말씀은 10지까지 쭉 하고 있어요.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. 도대체 누가 이걸 해놨냐는 거예요. 실존인물 중에 찾아야지 실존인물 밖에서 찾을 수는 없죠. 저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. 놀라운 게 카슈미르에 가면 카슈미르에 예수님 무덤이 있다는 저는 이제 그거는 알 수 없죠. 진짜 무덤이면 뭐 진짜 난리가 났겠죠.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카슈미르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려오지 않을까 해서 기사를 한번 인터넷 쳐봤더니 카슈미르에 예전에 불경 사차결집인가 거기서 할 때 예수님이 참가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. 카시미르에서 있었거든요. 불경 결집이. 재밌죠. 그런 얘기들. 분명히 있을 거다 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또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재밌죠. 근데 이거는 뭐 어디다 증거를 쓸 수는 없고 저는 아무튼 그 제 내면에서는 십지까지 원만히 밝히신 분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글이란 건 알아요. 화엄경이. 그럼 누가 이걸 지금 했냐. 근데 그 비슷한 연대에 왔다가 말레비 있어요. 의심 안 할 수 있겠습니까? 여러분 같아요. 아, 요한고 수상한데. 이렇게. 저는 이분이 인도를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전 물증도 없습니다.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. 저분의 영향이 안 가고는 아미타 신앙이니 화엄경의 십지 신앙이 나올 수가 없다. 갑자기. 그 전에 불교에는 정토 신앙이 없습니다. 왜? 열반에 드는 게 목표지 정토 가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. 정토는 아예 거론 안 돼요. 정토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미타. 그럼 아미타경이 어디서 나왔을까요? 시작이. 카시미르 쪽에서 나왔어요. 다 거기서 시작됐습니다. 정토신앙도. 그럼 재밌죠.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.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.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.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마시고. 증거가 없으니까. 근데 저는 인류의 영성사를 쭉 이렇게 제 나름대로 통관해 보는데 갑자기 거기서 출몰한 갑자기 소승에서 대승으로 갑자기 구약에서 신약으로 분명히 예수님 오기 전부터 그 흐름은 있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못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 다녀간 뒤로 딱 뚫려버려요. 십지가 정립돼버려요. 구약은 갑자기 탁 날아가버려요. 유대교를 날려버리고 새로운 성경이 나와버려요.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. 유대교가 몇천 년을 이어왔는데 그거 날려버리고 새 성경을 써버렸다니까요.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말레비 다정하여 만들어져요. 그러니까 실존하지도 않았던 역사상 관세우, 문수 여기는 믿음이 가고 실존했던 보살은 우리 종교 아니라고 무시하면 그 보살도에 대한 이해가 참 얕으신 거예요. 그 종교를 초월하시라. 전 특정 종교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. 제가 어느 종교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